제가 봐도 사실 좀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네. 너도 광고는 다 했구나. 광고는 다 했구나. 예. 네?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송승헌 씨의 데뷔 후 첫 악역 연기입니다. 그쵸. 어떠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각오하시고 임하셨나요? 이 작품을 이제 결정을 하고 감독님과 만나서 어떤 준비를 했냐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예, 예, 모든 배우들을 제가 찍어야 되니까 좀 내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께 처음 했던 질문이 이런 씬에서 이거를 리얼하게 감독님 어떻게 하죠? 이때 감독님이 한마디였어요. 예. 때려야죠. 리얼로. 예. 예. 근데 사실 촬영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큰 성인들이 실제로 터치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날 그 이제 그런 촬영을 앞두고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예. 네, 영화를 보시면은 예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조진웅 씨, 송승헌 씨 저런 레이저 눈빛 카리스마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아, 잘 때려주셨어요. 네, 잘 때리시더라고. 힘도 좋아요. 예, 예. 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뭐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승헌 씨하고 둘이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앵글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카메라 감독님, 예. 촬영 감독님께서.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설마 우리 둘을 한 프레임 안에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왜냐면 저는 아까 보셨지만 제수복에 지금 보시면은 스틸 컷도 굉장히 옷이 멋있대요. 무슨 악역이 이렇게 멋있어? 그 의상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 넌 날 싫어하냐? 옷이 코트 저 시대에 저런 옷이 어딨어? 근데 원래 핏이, 저런 의복이 있었대요. 핏이 딱 맞아. 근데 핏감이 진짜 와. 패션의 완성은 여기라고. 네. 들어보니까 뭐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사를 하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때릴 때 너무 아팠지만 그걸로 많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때려줬고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근데 이 잘생긴 얼굴에서 그 눈빛이 변할 때는 좀 무서울 정도. 네. 그래서 너도 광고는 다 했구나. 광고는 다 했구나. 예. 아, 제대로 이번에 진짜 악역으로 변신을 하신 거네요. 예. 눈빛이 예, 예. 강한 것도 강한 건데 예. 사람을 대충 볼 때가 있어요. 네? 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쳐다보는 거 있어요. 대충 보는 거잖아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은 입이 확 되는. 그게 정말 기분 나빠요. 연기를 그만큼 잘해줬던 거네요. 예. 관객분들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